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교통세무회계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세금 중심으로 국제조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비거주자의 금융자산 투자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비거주자가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돈을 보냈을 경우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비거주자가 펀드나 증권에 투자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펀드나 증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신분에 따라서 조금씩 절차가 다른데요. 우선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 교포분들이나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우선 한국에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하셔야지만 한국의 펀드나 증권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등록이 면제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를 하신 분들도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투자한 금융자산을 엑시트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우선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당시에 신고서를 내셔야 하며, 한국에 펀드나 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엑시트하는 경우에는 투자 당시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을 처급 처분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의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장한테 받은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수령하셔서 제출하셔야지만 엑시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해외에서 거주하시다 보니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와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와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엑시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